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곳이고요. 전국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만 있는 영월 앤 밀당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정말 정말 희소하고 많이 안 기르고 잘 모르는 그 생물을 키우는 농장입니다. 야 여기 진짜 풍경 보세요. 아주 그냥 좋죠. 평온하고 시골 그곳에서 이렇게 농장을 하시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바로 영월앤 밀당 옆에 뭐 이렇게 생긴 생물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큐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월의 밀당을 운영하고 있는 신규입니다. 아 여기 농장이 네. 굉장히 저희 아무리 찾아도 없었고 아... 그리고 또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 네. 여기가 어떤 거를 키우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그 곤충 중에 땅강아지라는 곤충을 사육하는. 우리 여러분들 진짜 희소할 텐데 땅강아지라고 그 우선은 들어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따따. 우와 오 습하다. 여러분들 딱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 뭐야 실험실 같기도 한 이곳이 그 땅강아지 사육실이라고 합니다. 농장이죠. 여기 보면은 이 통 안에 어떤 식물들이 막 심어져 있고요. 이거는 왠지 그 감자순 같은데 하여튼 막 그런 것도 있고 저기 뭔지 모를 뭐 그런 거랑 이 먹이 그릇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막 이것저것 해서 흙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사육 클린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 대표님 너무 신기한데요? 이 땅강아지가 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번 한 마리 이렇게 혹시 꺼내서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여러분들 땅강아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이거 이런 바로 이러실 분들이 많아요. 많네요. 우와 여기 있다. 아, 근데 저는 예전에 이 친구 손으로 만졌다가 물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은 게 아니고 이제 앞발로 두더지. 네네. 제가 이제 영문은 두더지 깃드람인데요. 네네네네. 앞발로 이렇게 땅을 파니까. 최대한 이렇게 팔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볼게요. 네. 손이 올려가도 부드럽습니다. 되죠? 부드럽습니다. 턱이 많아요. 오 엄청 빨라. 주먹을 잡고 있으면은 야야야 자 바로 이 친구가 땅강아지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찾으려면 또 안 보이고 왜냐면 땅속 안에 사니까. 근데 또 안 보고 싶으면 또 보이는 게 이게 땅강아지인데 오 여기 보이세요? 앞발이 약간 두더지처럼 굉장히 잘 팔 수 있는 그런 앞발을 가지고 있고 방금 양옆으로 막 벌리네요. 근데 힘이 엄청 좋아요. 이게 바로 희소하고 만나기 힘든 그 곤충인 땅강아지입니다. 오 예 이렇게 두더지 마냥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땅강아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실제로 어린 시절 이렇게 데리고 놀 수 있는 유일한 곤충이었다고 합니다. 대표님 네. 이거 왜 이렇게 식물이 심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네. 사실상 땅강아지가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 곤충은 그 산이 톱일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실패도 하셨었고 어쨌든 자연에서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 안을 이 자그마한 통 안을 자연의 느낌으로 그대로 좀 표현해주고자 이렇게 많이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강아지가 이걸 먹는 건가요? 얘들은 먹으라고 감자를 심어놨었는데요. 네. 감자들 안으로 뚫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황작물들이 좀 이제 생활력이 생명력이 세서 네. 싹도 나오고 알아서 하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게 넣어주면은 더 잘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아 이거는 실제로 지금 감자를 잘라주신 건데 이 땅강아지는 제가 알기로는 자연에서 뭐 지렁이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구황작물 뭐 감자나 고구마도 먹어서 가끔 밭에서 이제 계신 분들이 땅강아지나 두더지를 약간 꺼려 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고. 자 근데 여러분들 땅강아지가 실제로 메뚜기 목 그리고 땅강아지 속 땅강아지 종에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땅강아지 과에 들어가는 딱 우리나라에 한 종만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알아보면은 세 종 이상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수리남 갔을 때도 만져봤는데 만지다가 붉은 불개미한테 쏘여가지고 손 아예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돌멩이 같은 걸 앉혀놨었는데요. 네. 이 자연 상태에서는 곤충들도 마찬가지지만 은신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도 약간의 돌이 좀 있고요. 얘들이 좀 안정감을 갖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은 얘들은 이제 은신처 같은 걸 들추면 이런 식으로 굴을 파고 지렁이도 있네요. 지렁이네. 얘네가 실제로 지렁이도 먹잖아요. 그쵸? 네네네. 근데 큰 건 못 먹고요. 조그만 것들. 그래서 일부러 조금씩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오, 땅강아지 파서 이제 찾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땅강아지가 여기 안에서 이제 굴이라고 하죠. 굴을 파가지고 진짜 돌아다니면서 계속 거기서 이제 서식을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흙이 진짜 보면은 물이 엄청 많아요. 이거 짜면은 물 나올걸요? 이게 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목마르면은 흙 짜가지고 이렇게 물 나오는 거 드세요 라고 하려 했는데 물이 안 나오네. 오, 이놈은 지금 암놈입니다. 암놈이에요? 네, 암놈은 순놈보다 등치가 네. 조금 크고요. 지금은 아직 아니나 봄철 이제 4월달 이제 산란철이 되면 배가 엄청 커지고 볼록하니 이제 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위험을 감지하면 여기 뒷근형에서 약간의 그 희한한 냄새를 나는 분비물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보시게 되면 네네. 사다리 모양꼴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쭉 내려오는 애들은 암놈입니다. 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우선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러면 순놈도 한번 봐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다음에 순놈을 한번 찾아볼 건데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지렁이도 먹고 뭐 구황작물도 먹고 하는데 사료 같은 것도 먹나요 혹시? 얘들이 잡식성이긴 하나 건빵도 먹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천만리를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다 틀립니다. 아~ 먹는 애 있고 안 먹는 얘네가 여러분들 진짜 자연에서 이렇게 종종 보이지만 사육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 곤충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키울 때 전문적으로 이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키우지 않으면 아마 금방 죽을 거예요. 와, 흙 잠깐 만졌는데 똥만 씻은 것 같죠? 습기가 항상 이렇게 머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흙에 산다고 하는데 그냥 마른 흙 말고 실제로 물이 굉장히 많고 습기가 엄청 많이 먹은 습지에서도 서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논에서도 땅강아지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강아지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곳이 실제로는 낚시에도 많이 쓰입니다. 최고급 낚시 미끼로 굉장히 비싸지만은 낚시로 장어 잡을 때 특효라고 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전갈이나 진해처럼 그리고 해마처럼 약용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땅강아지 한 마리에 장어 한 마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은. 아, 그 정도로 예전에 잘 잡히니까. 그 땅강아지가 물에서도 지금 잔털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네네네. 물에서도 뜨기도 하지만 수영도 잘하고 특유의 흙냄새를 풍겨서 장어가 제일 좋아하는 1순위죠. 1순위인데 예전에 땅강아지가 우리나라에 많았을 때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땅강아지를 보기 힘들고 서울시에는 벌써 맞아요. 보호곤충으로 지정이 돼 있고 서울시에는 아마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흐르면 멸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가질 정도로 귀하죠. 보기 어렵죠. 오, 나왔다. 오, 얘는 좀 더 스몰하다. 그러면은 날개 위에 역사형의 모양이 보일 겁니다. 네네네. 그게 수컷입니다. 대충 어떤 네, 느낌인지 네모. 이제 알 것 같아요. 암컷은 저런 게 없이 쭉 왔다 갔다 하는 쭉 앞으로 내려가고요. 수컷은 네. 이렇게 역사각형의 모양이 있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아, 와, 여러분들. 이거 아는 것도 너무 신기하죠. 암컷 수컷 땅강아지 구분법 처음으로 알았고 이게 대표님 손이랑 제 손이랑 이제 흙을 만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묻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의 몸은 엄청 깔끔합니다. 이게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털이 엄청 많대요. 미세한 털이 많아서 묻지 않기도 하고 약간 유분기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 소금쟁이처럼 표면장력 있죠. 그것 때문에 이 땅강아지들이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을 때 약간 방수 처리가 되고 물에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한번 땅강아지 수영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주기하셔서 몇월 며칠 넣고 하는데, 실제로 땅강아지가 여러분들 번식 방법을 알아보니까 4월달 5월경에 이 안에다가 산란을 알방을 만들어서 수십 개의 알을 낳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좀 독특하죠. 태어나면은 굉장히 작은데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식물의 뿌리나 이런 걸 먹으면서 성장을 하고요. 탈피를 하면서 이렇게 몸을 말리는 과정이 굉장히 하얗고 이쁜 시기도 있다고 합니다. 물 준비해 주셨고요. 땅강아지가 극수영을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얘네들로 수영을 빨리 하면 따먹기도 했었대요. 네. 학생되는 애들한테 따먹기도 하고 먼저 가기도 하고. 지금 몇 마리예요? 두 마리 넣을게요. 아 예. 어, 우와. 아 그냥 바로 뜨네. 엄청 빨라요. 얘네가 실제로 습지를 좋아하고 논에서도 많이 사는데, 논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넘치고 범람하고 막 고이잖아요. 그럴 때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수영도 잘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저는 이렇게 하면 젖잖아요. 근데 땅강아지는 절대 젖지 않습니다. 에이, 안 젖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누잖아요. 그러면 약간 표면 장력이 있어서 공기층이 형성이 됩니다. 자, 잠깐 살짝만 넣어볼게요. 그러면 약간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공기층이 형성돼요. 어, 미안하다. 자, 오케이. 아, 무는 거야, 뭐야, 깜짝이야. 어, 야, 벌리는구나, 이렇게. 대표님. 네네. 근데 저 진짜 단순한 질문인데, 네. 땅강아지 혹시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해요? 어, 아마 예전에는 공짜였을 거고요. 네. 놀렸으니까. 채집하면 공짜. 어. 지금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채집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으나 땅강아지 폐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터넷, 저 온라인상에서 애들 학습용이라든지 사육용으로 7,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 마리요? 네, 한 마리. 오, 네, 나쁘지 않은데요? 어. 그리고 그 이 땅강아지 농장이 지금 전국에 딱 하나 있잖아요.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연락이 많이 오나요? 엄청 많이 오세요. 뭐 네. 박물관 기타 여러 가지 박물관에서도 뭐 땅강아지 존을 운영하겠다부터 해서 아예. 네네. 사육 농장을 뭐 채리고 싶다는 분들 많은데 아무 말 하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노동입니다. 노동. 이만한 사육 키트에 20kg가 들어가는데 20kg에 몇 마리 살지는 못해요. 얘들이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많이 집어넣는다고 대량 사육이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뭐 가진 땅이 있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흙도 일반 흙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비밀이니까. 뭐 흙 배합부터 해가지고 아 흙에 대한 또 비밀이 있군요. 뭐 흙만 이겠습니까? 뭐 아 그렇게 해도 죽어 나가는 거죠 얘들. 아 근데 이제 곤충이다 보니까 그건 죽는 것들은 방법이 사실 없어요. 다만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가정에 갔을 때 최대한으로 좀 이렇게 뭐 놀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뭐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주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해서. 네. 성충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 그리고 이게 있는데, 이게 사실 전국에 없던 건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게 뭐죠, 대표님? 이게 저희가 이제 학습용 땅강아지. 네네네.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한 쌍 이렇게 주문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오~ 각각 한 마리씩. 땅강아지가 영역 싸움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어,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는 많이 살 수 없으니 네. 그래서 혹시나 배송에 이제 싸워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씩 무조건 이렇게 담아서 이제 요걸 가지고 넣고 여기든 이제 쏟아넣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 바닥재를 깔고 하면은 번식이 되나요? 아, 네,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 아직 학교에서는 땅강아지가 1년에 한 번 번식, 그 4월에서 5월 사이에 번식을 해서 알을 낳고 그 알집을 만들어서 한 달 후에 유충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름, 그러니까 다른 곤충처럼 뭐 가을이든 겨울이든 이거 조절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안 해봐가지고. 근데 확실한 거는 1년에 한 번 딱 정확하게 나는군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지금 키트인데, 이거는 기본 키트이고 나중에 또 이렇게 테라리움 세트 구성하셔서 또 판매도 하고 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전국에 단 이곳, 이 영월의 밀당, 영월에 있는 곳 단 이곳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강아지가 굉장히 생소하고 사육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데, 이게 바로 사육이 되고 번식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심지어 이 키트대로 하면은
여러분들도 집에서 번식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집에서 새싹 나거나 버리는 그런 구황작물이 있으면 먹이로 줘서 굉장히 쉽게도 기를 수 있고, 실제로 건팡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재밌고 신기하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